8월 3일 오늘의 역사. 435년 비잔티움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네스토리우스를 이집트로 추방하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팔로스에서 첫 항해에 나서다. 1792년 영국의 산업혁명기 방적기 발명자 아크라이트가 사망하다. 1885년 조선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최초의 근대사학인 대제학당을 설립하다. 1908년 영국 양로연금제를 채택하다. 1914년 독일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다. 1950년 프랑스의 축구클럽 올랭피크 리옹이 창단되다. 1950년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다. 1954년 대학 입학 국가 연합고사가 실시되다. 1958년 노틸러스 호가 북극점을 횡단하다. 1960년 니제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다. 1960년 정낙현 북한 소위 미그기를 몰고 귀순하다. 1966년 산림청이 발족하다. 1972년 박정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다. 일명 8347 동결 조치였다. 1983년 삼성반도체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다. 1987년 가수 SS501의 김영준이 출생하다. 1990년 대한민국의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이 출생하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 북한 핵시설 임시사찰 위해 평양에 도착하다. 2000년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패 혐의로 공식 기소하다. 2004년 수성탐사선 메신저호가 발사되다. 2005년 황우석 교수팀 개 복제의 세계 첫 성공을 거두다. 2014년 유현진이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메이저리그 첫 해에 10승을 달성하다. 2013년 연천군 최전방 GOP 소속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다. 2014년 MBC 문화방송 여의도 사옥에서 마지막 방송이 송출되다. 2014년 중국 윈난성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해 360여 명이 사망하다. 2020년 헌리버 공국이 멸망하다.